캐톨릭 부근도 이쪽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내년 봄에 꽃이 좀 났으면 좋겠네요. 저 가을에 구근 심는 것은 처음이라서 꽃이 봄에 꽃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엄청 궁금하네요. 한번 기대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꽃 나무 식물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. 지금 4월달인데 튤립꽃이 지금 한창 피고 있습니다. 꽃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. 작년 11월 말쯤에 구근 50개를 구입해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. 심었습니다. 처음에는 50개를 심어가지고 꽃이 필 확률이 그다 피지는 못하는데 50개를 다 심으니까 50개 꽃이 다 올라왔습니다. 제가 꽃이 핀 것도 있고 안핀 것도 있는데 개수를 다 확인해 보니까 50개를 심어가지고 딱 50개가 꽃이 올라왔습니다. 구근이 발화 확률이 딱 100% 있네요. 만약 100개를 심으면 100개 다 올라온다고 볼수 있습니다. 확률이 99% 정도 됩니다.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꽃 튤립을 굵은 사서 심으면 대부분 다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다. 지금 튤립 구근이 한창 핀 것도 있고 꽃이 피는 것도 있습니다. 튤립 꽃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. 구근 50개를 심어가지고 딱 100% 50개가 다 올라갔습니다. 확률이 딱 100%입니다. 바로 옆에 무스카리 꽃도 지금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무스카리 꽃도 같이 심었는데, 같이 구입해가지고 심었는데, 대부분 꽃이 다 올라왔습니다. 같은 날 구근을 사서 심었는데, 무스카리 꽃도 지금 한참 꽃이 피고 있습니다. 무스카리 꽃이 참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꽃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.